지난 4일 의정부시 중랑천변 동막교 광장으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민예총 주최로 정월 대부름 시민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줄지어선 시민들은 준비된 소원지를 정성껏 만들어 달집에 엮어둡니다. 봉사자들은 정월 대보름 특별식, 오곡밥, 부럼깨기, 귀발기 술도 준비해 시민들에게 맛보여줍니다. 대보름 시민축제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소원지를 달집에 걸어두고 줄넘기, 제기차기를 신나게 즐기고 있습니다. 새해 맞이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으로 시민들은 우리 고유의 명절을 국악, 클래식, 현대음악이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음악과 함께했습니다. 기다리던 달집 태우기는 모여든 시민 모두가 함께 환호하며 국악과 함께 즐기는 우리 전통의 힘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지난 27일 복지TV 충북방송 이전 개국식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복지TV 충북방송은 2015년 개국하여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까이 살펴보고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돕고자 2022년 9월 육거리 종합시장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 신부를 비롯하여 양승조 전 충남지사, 각 지역의 장애인 단체 및 많은 내빈이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는 신앙송으로 시작된 행사는 꽃동네 설립자 오웅진 신부와 양승조 전 충남지사의 축사와 더불어 참석한 내빈들의 많은 축하와 격려로 이어졌습니다. 축하 공연으로는 바이올린과 피아노 앙상블로 행사장의 분위기가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끝으로 복지TV 충북방송 박기범 대표의 감사 인사로 복지TV 충북방송 이전 개국식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지난달 17일부터 광양 지역에서는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광양 백운산 고로쇠 채취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까지 채취되는 백운산 고로쇠는 마그네슘 등 10종의 미네랄 등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고 게르마늄 성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로쇠 약수는 흡수력이 뛰어나 많은 양을 마셔도 포만감이나 탈이 나지 않으며 물맛이 달고 개운해 향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를 등록한 광양시는 국내 최초로 고로쇠 채취 작업을 시작해 수액 산업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광양 백운산은 해발 700에서 800m 높은 고지에서 해풍을 맞고 생산되어 다른 지역의 고로쇠보다 미네랄이나 칼슘, 칼륨, 무기질이 풍부하여 월등히 뛰어나며 채취자 이력제를 통하여 언제 채취하고 누가 채취했는지를 밝힘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규격의 소포장 용기를 선보여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농가별 채취량에 맞춰 용기를 공급하고 정제일자 표기 등 엄격한 품질 관리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운산 고로쇠가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게 소포장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자동 정제 시설을 광양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양시는 행정적 지원과 시설 지원을 토대로 전국 제1의 특산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국내 최초로 고로쇠 수액에 지리적 표시를 등록한 광양시는 고품질 수액 산업에 바람을 일으켰고 꾸준한 지원과 관리로 임가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우현입니다. 기암절벽에 수풀이 우거져 오랜 세월 동안 인적이 닿지 않는 산 풍경은 산의 전령들이 나타날 것만 같은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투박하고 거친 터치로 수없이 반복 터치하여 깊이 있는 색채로 표현한 산과 꽃. 정형화되지 않는 표현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작품은 화가 유철수 작가의 작품입니다. 유철수 작가는 시인이자 조각가이며 행위예술가로 활동하고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유철수 갤러리에서는 그 꽃, 그 산이라는 주제로 상시 전시되어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맨 처음 어려서부터 그 시를 오랫동안 써왔어요. 그래서 어떤 문단에도 등단하고 시집도 내고 했었는데 좀 더 어떤 시보다 좀 직접적인 예술 행위가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한 게 또 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각도 하다가 그렇다면 어떤 시와 조각이 하나로 묶이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예술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회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회화라는 건 사실 시나 조각보다 또 관객들의 어떤 시각 예술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어떤 내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회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뭐 더 열심히 해서 어떤 시와 조각, 조각과 회화의 어떤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산은 산이되 어느 산인지, 꽃은 꽃인데 어디에 있는 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유철수 작가 심상 속의 산과 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가는 내면의 울림을 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내고자 붓이 아닌 손가락과 손으로 그려 표현합니다. 추상인 듯 추상이 아닌 구상으로 알 수 없는 표현은 작가가 작품을 완성하지 않고 관람자로 하여금 자기만의 상상력을 더해 완성이 됩니다. 작가는 완성된 그림보다는 작품을 그리는 과정과 그 행위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작품의 재료나 소재는 정하지 않고 캔버스만이 아닌 벽돌, 나무 등의 다양한 재료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유철수 작가는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붓이 아닌 손으로 그림을 그려 작품을 독창적이고 심오하게 표현해 보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상상을 하게 만들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유철수의 그 꽃, 그 산 전시회는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진정한 예술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